너 걔 알지? 언제부터 알아? 어디서부터 알아? 얼마나 알아? 학부 때부터 알고 학교에서부터 알고 많이는 모릅니다. 아주 살짝. 뭐 잘해봅시다. 이해 가르쳤냐?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저는 그저 정보만 약간. 정보? 무슨 정보? 광기 정보? 저 억울합니다. 저야말로 진짜 최대 피해자. 고승탁? 혹시 지켜서요, 그 고승탁? 이 선생도 알아? 아, 소문만 들었죠. 걔 인턴 들어올 때 면접이요. 그거 완전 레전드거든요. 인턴 면접 때 왜 의뢰에 뻔한 질문 하잖아요. 왜 의사가 됐습니까?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요. 다들 의뢰에 그런 뻔한 답변을 하는데 딱 한 명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엄마가 시켜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재단 회장님이시고 엄마가 이사장님이시라고. 21세기 백주대낮에 낙하산이 웬 말이냐? 21세기 뭐? 라고 전공의들이 시위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무리수를. 최고하시죠. 학부 점수 최고, 인턴 평가 점수 최고. 이게 낙하산이면 차교수도 낙하산인. 인턴 점수 그거 교수들이 담합해서 밀어준 거고. 언제부터 전공의를 학부 성적으로 뽑았습니까? 인성, 사명감, 소명의식. 야, 우리 차교수 언제부터 의사 자질에 대한 식견이 이렇게 깊어졌을까? 전 그러시면 다른 교수한테 보내시죠. 그 친구 제 취향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직 철이 좀 없죠? 행정부원장님 오셨습니까? 사촌지간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동생분 없는 게 그뿐만이 아니던데. 재수, 싸가지, 예의, 눈치 두루두루 없던데.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녀석이. 앞으로 차 교수가 잘 좀 챙겨주세요. 장차 우리 재단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 생각하시고. 아, 내가 말 안 했나? 고 선생 우리 재단은 후계자야. 근데 회장님이 그냥은 못 주겠고 조건을 내거셨나 봐. 일종의 승계 요건인 게지. 그러니까 재단 물려받는 데 필요한 증을 따러 오셨다.